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타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가운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올해가 2022년 이민년 호랑이띠 해인데요. 오늘이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이민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임영웅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이것을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 호랑이띠의 2022년은 바야흐로 임영웅의 한 해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한국 갤럽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2022년 올해를 빛낸 가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임영웅과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뽑힌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뽑혔는데 말하자면은 2022년을 가장 빛낸 가수, 스타는 역시 임영웅과 방탄소년단인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임영웅과 관련한 소식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습니다. I'm Here로 임영웅은요, 가수의 높이는 깊이로 완성된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수의 높이는 깊이로 완성된다는 의미 있는 해설 기사예요. 엑스포츠 뉴스의 이정범 기사가 쓴 건데요. 오늘 12월 31일 오전 8시 50분에 올린 기사예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임영웅이 빛낸 2022년의 임영웅의 활동을 잘 정리하고 해석하고 해서 너무너무 공감이 돼서요. 이 부분을 좀 기사 중심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임영웅이 올해 엄청난 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2022년에 올해 들어서 받은 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렇습니다. 36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의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상을 시작으로 서울 가요대상 인기상, OST상, 트로트상, 본상, 그리고 올해 브랜드 대상의 광고 모델 남자 부분 엄청납니다. 뮤직 어워즈의 트로트 부분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도 있고요. 여기는 5관왕이네요. 뮤직 어워즈입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지니 뮤직 어워즈에서 지니 인기상, 올해 가수상, 음원 대상,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 탑10 인기상, 솔로 베스트 솔로 남자 가수상, Mnet 아시아 뮤직 어워즈 남자 가수상,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4관왕, 골든 디스크 어워즈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상, 그리고 하이온 서울 가요 대상의 인기상 이렇습니다. 이게 이 목록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셀 수도 없어요. 자, 이런데 임영웅이 이렇게 임영웅 가수의 인기의 높이는 깊이로 완성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렇게 상을 받아서 최고의 가수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 2022년은 이렇게 상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활동은요, I am here로 콘서트를요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규 앨범을 내고 이렇게 콘서트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정규 콘서트가 7개 지역에서 21번, 그리고 앙콜 콘서트가 부산과 서울에서 5번, 모두 26차례의 공연에서 2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거예요. 엄청난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이제 국내 콘서트를 마치고요, 미국으로 이제 글로벌 투어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 앙콜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 VOD로 1월 14일인가 내년 14일에 이제 티빙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3월 같은 경우는 이 I am here 콘서트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공개되지 않습니까? 2022년의 최고의 스타는 임영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상을 받고 콘서트를 했기 때문에 임영웅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가수의 높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가수의 높이는 깊이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임영웅은 높기도 하지만 깊기도 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화려한 공개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뒤에서 더 큰 의미를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의
이 스태프들의 이 활동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콘서트를 보는 관객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한 행동들이 말하자면 깊이가 있는 활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의 전국투어 콘서트는 콘서트 문화를 즐기는 매니아들 사이에 화제가 된 바가 있다. 많은 인원을 동원한 콘서트임에도 진행요원이 관객 사이사이에 충분히 존재했고, 콘서트 밖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인원들을 세심하게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 중뿐만 아니라 콘서트 전후에도 관객들이 몰입이 깨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깊이 있는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훈 콘서트는 깨알 같은 디테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각 지역의 영수 중에 이명웅이 손수 적은 이행시를 넣는 등 이렇게 디테일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명웅은 탑이 괜히 탑이 된 게 아니라는 감탄사가 나올 만큼 깊이 있는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높은 활동을 했지만 더 깊이가 이런 콘서트라든가 이런 뒤에서도 이런 활동을,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이 이명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명웅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을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 콘서트가 진행이 됐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영웅시대 이름으로 3억을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명웅이 영웅시대 이름으로 3억을 기부함에 따라서 영웅시대는 또 반대로 이명웅의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서 영웅시대들이 기부 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함에 따라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명웅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에 가서 버스킹을 하고 또 이렇게 홍대에 가서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로 변신해서 팬들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고 접촉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웅의 인기는 높기도 하지만 깊기도 하다는 표현으로 이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이 현재 한국의 대중 가수 중에 돈 버는 것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는 사람이 아님에도 당장 눈에 보이는 돈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명웅 행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사를 가면은 1회당 행사 비용이 뭐 5천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돈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명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스타 이명웅은 높기도 하지만 깊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멋진 해석을 해서 너무너무 공감이 돼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해운대 버스킹이라든가 홍대 산타의 변신이라든가 또 영웅시대 이름으로 3억을 내는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명웅은 깊이가 있는 최고의 스타다, 높은 스타일 뿐만 아니라 깊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츠의 이정범 기자가 아이미어로 이명웅은 가수의 높이는 깊이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높고 깊다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스타로서의 활동을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명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스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기부 봉사를 활동을 하고 그리고 스태프들을 위해서 스태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또 이런 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기사예요. 이명웅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스태프를 위해서요 호텔 회식비도 이렇게 계산을 할 정도로 스태프들은 팬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스태프를 위해서 이명웅은 배려를 하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콘서트가 끝나면 선물을 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스태프가 팬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서트 도중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스텝들이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명우이 또 스텝을 위해서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명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웅의 2022는 그 인기가 높기도 하지만 이명웅의 행보에는 활동에는 깊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정봉 기자가 설명을 해서 너무너무 공감해서요. 이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022년 12월 31일 자, 올해가 하루 남았는데요. 새해도 뉴스장터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더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기사를 좀 잘 발굴해서요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